자, 인성희 고모님은 오늘 역시 엔비디아 월드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에 우리 시장을 한 단계 다시 좀 지수를 끌어올린 건 결국에 반도체였습니다. 새벽에 실적 발표가 나왔던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인성희 고모님은 어떻게 이 실적 발표 보셨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줄 거라고 보시나요?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거의 뭐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예상은 했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크게 올라가 두 배 정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매출이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올라갔고 더 중요한 것은 3분기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더 또 능가할 것 같다라고 또 예측을 하면서 아 이게 계속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엔비디아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GPU 그래픽 카드 설계 회사 디자인하는 회사인데 팹리스 업체예요. 회사는 없고 오로지 설계만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얼마큼 커졌냐 하면은 시총이 무려 1조 1천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0조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400조거든요. 이 회사가 어제 실적 발표 전에 3%가 올랐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장 외거래, 미국에서는 애프터마켓이라고 그러죠. 거의 7% 가까이 지금 올랐어요. 엄청 올라간 거죠. 내일 보면은 또 그만큼 또 따라갈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이게 연초에 140불, 150불 하던 게 지금 500불이 넘었어요. 네. 아,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거보다 더 오른 회사도 있긴 해요. 테슬라가 더 올랐거든요. 테슬라는 실제로 미국의 열풍 이후에 지금 12배가 올랐어요. 이거는 엔비디아는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이 두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인데 이게 계속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갔다 한번 꺾이긴 했는데 어차피 어쨌든 이게 지금 엄청 올라가면서 실제적으로 이거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요. 이게 팹리스 업체라고 했잖아요. 설계회사인데 그 우리나라 설계회사들 올라가느냐 대표적인 설계회사 뭐 어보반도체 텔레칩스 가온칩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안 올라가요. 설계하는 회사는 설계에 서로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설계를 해서 칩을 만드는 회사.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나 SK반도체 이게 효과를 보는 거거든. 오늘 올라가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네. 다른 반도체 업체는 아직 움직임이 덜하고 팹리스 관련 업체는 더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일까. 이 회사가 어차피 가는 게 시작한 게 자율주행 플랫폼 만들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AI 칩. 뭐 챗GPT라든지 의료 AI 이쪽에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쪽에 설계 쪽이 아주 집합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상당히 가능성이 향후에도 계속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 봐야 된다. 지금은 많이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오늘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발 훈풍 때문에 우리가 또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좋은 모멘텀이 될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럼 고모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선정한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네네. 회사예요. 이 회사는 반도체 패키징의 숄더볼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숄더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칩과 그걸 마운트 얹는 기판 사이에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길을 숄더볼이라는데 보통 우리가 후공정 업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후공정 업체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인데 이오테크닉스를 꾸준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인터플렉스도 빠지고 있는데 덕산 하이메탈은 어느 정도 빠지다가 저점에서 지금 리바운딩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갑자기 주목받은 게 그 꿈의 신소재라고 하는 맥신이라는 거 있죠. 네. 얼마 전에 얘기 나왔던 거. 이거와 좀 연관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었어요. 이게 왜 연관이 되냐면은 이 회사가 국가 R&D 그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전기차 주행 안전 테스트 쪽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카바이트 기반의 전자파 찹 하는 기술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맥신이라는 거예요. 관련되는 게. 근데 이 회사가 그거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쪽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오른
단기적으로 올랐던 그런 좀 백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네. 바닥에서 리바운딩 하는데 개인이 주로 사주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근데 이 회사가 다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1분기 4억 흑자를 내긴 했는데 2분기에 22억 적자를 냈어요. 근데 다만 이 회사가 상반기 지분 이익, 그 지분법 순이익이 97억 순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 주석 재련 관련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연결이익의 순이익이 커져서 순이익이 작년 동기 2분기 대비해서 거의 5배가 넘는 순이익을 했는데 실제 네.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데 하반기로 가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네. 일단 차트를 보더라도 그런 쪽에서 관련해서 일단 120일동 평균선 딱 맞으면서 리바운딩 했는데 이 리바운딩 할 때가 바로 그 일본 오염수 얘기 나오면서 리바운드예요. 그 전에는 여기 그 전에 말했던 그 맥신 관련해 가지고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연관해 가지고 종목을 네. 좀 살펴보고 목표가는 한 만 원까지 네. 전 고점 만 원까지 보고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아이메탈 인성인 고문은 살펴보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엔비디아 월드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반 소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반종민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아, 네, 저는 HPSP를 보고 있고요. HPSP. 이 네. HPSP가 사실상 한미반도체가 투자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한미반도체와 또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흐름, 그 재무적인 부분들이나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통해서 뭐 한미반도체가 연결이 되면 HPSP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 매출 비중이 한 34% 정도 됐는데 이게 2022년 역시 22% 대비 12%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40에서 60% 이상 나는 시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재무적인 구조도 좀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 것은 3년 내지 한 5년 이상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PSP는 성장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반도체 및 전자 재료 부품 그리고 화학 재료 그 재료 제조 판매업을 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다가 일시적으로 오늘 좀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운데 지금 좀 주가가 살짝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매집 주체가 좀 어느 정도 살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좀 적은 비중으로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한다면은 일단 37,000원까지는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